뜨거운 열기가 내리쬐는 여름, 우리는 태국의 심장부 방콕에 도착했다. 그런데 시선을 돌릴 때마다 유독 마주치게 되는 사진 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알고 보니 그는 현재 태국의 왕인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라고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30여 명의 군주 가운데 한 명이었다. 우리는 거리를 온통 수놓은 왕의 존재가 궁금했다. 왕궁 근처 거리로 발길을 옮기니 오가는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이들은 왜 하나같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일까? 도처의 노란 물결을 따라가다 보니 왕실 사원 앞 탄원 나아파란 거리에 도착했다. 태국 국민들의 왕에 대한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곳은 원래 왕실 사원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 찾는 거리. 하지만 대부분의 기념품은 모두 왕을 소재로 한 것들이었다. 태국 국민들 대다수는 왕에 대한 사랑을 몸소 표현하고 있었다. 왕실 문양이 들어간 노란색 티셔츠는 이미 모든 국민의 필수품. 그렇다면 태국 국민들에게 왕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한 태국인 가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집주인 깜던 씨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왕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인 왕. 태국인의 생활 곳곳에는 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일에 왕을 본보기로 삼고 생활한다는 이곳 사람들. 그들에게 왕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다음 날 오전, 우리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국왕을 호위한다는 한 군부대를 방문했다. 왕실 행사의 의전을 담당하는 군악단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왕립 군악단원들은 부대 내에서도 사격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었다. 130여 년 전 왕에 의해 조직된 왕립 군악단.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왕립 군악단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육군이었다.
왕 앞에서 연주하는 군악단원들이 방콕 본부에 300여 명. 전국적으로는 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1년에 보통 60회 정도의 크고 작은 왕실 행사에 동원된다고 했다. 왕립 군악단을 둘러보다 우리는 이곳에서 특별한 곡 하나를 들을 수 있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왕자에게만 바쳐진다는 곡. 산스은 뿌라바라미. 군악단 관계자는 우리에게 이 곡을 들려주면서 왕에게 예의를 갖출 것을 거듭 강조했다. 왕을 위해 봉사하는 왕립 군악단원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 배출되고 있었다. 해마다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30명에서 60명 정도. 음악 이론과 실기, 왕실 예법, 작곡 과정까지 끝내고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왕립 군악단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왕의 삶을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한편 젊은 학생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왕 앞에서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각종 도구들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영락없는 우리의 난타였다. 이들의 재기발 알람은 한동안 우리의 시선을 잡아두었다. ท่านอยู่สนามก็เห็นว่าไอ้พวกเครื่องสนามต่างๆเนี่ยที่มันใช้แล้วเนี่ยมันใช้ไม่ได้แล้วใช่ไหมไม่ได้ก็กองอยู่ก็ทางผมคิดว่าเอ๊ะเนี่ยมันก็ทำงานมันก็ทำได้แล้วอย่างหนึ่งท่านเห็นเทปจากของฟรั่งอันนี้ก็จะไปประกอบกับเครื่องดนตรีของสากลทั่วไปโดยการมีการแบ็กอัพด้วยเครื่องดนตรีสากลอันนี้ก็เป็นเปอร์คัสชั่นเป็นริทึมหรือเปอร์คัสชั่นประกอบ알게 모르게 왕은 국민들에게 동기를 불어넣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왕립 군악단을 이끌어가는 총 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다. 초미폰 대령은 왕을 위해 작곡한 미 발표곡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최고의 엘리트에게도 왕이 미치는 힘은 컸다. 3,000กว่าโครงการก็ภูมิใจที่ได้ทำถวายพระองค์ท่านภูมิใจมากก็ที่ได้เป็นคนไทยคนหนึ่งแล้วเป็นทหารขององค์ท่านได้ใช้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 ด้านดนตรีทำผลงานเพลงทูล9ถวายในฐานะนักดนตรีคนหนึ่งแล้วก็เอาภาพพระราชกรณียกิจของท่านในที่ทำต่อกองทัพทำต่อประชาชนนะมาประมวลเป็นเพลงเป็นเนื้อเพลงแล้วให้ทีมงานทำทำนองเรียบเรียงเสียงประสานแล้วก็ทำทูล9ถวายด้วยใจด้วยความเทิดทูนบางที
그는 국왕과 관련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국왕은 손수 여러 편의 곡을 작곡한 바 있다고 했다. 특히 1955년도에 작곡한 오 아이 세이는 왕립 군악단의 주요 레파토리 중 하나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한 고위 관료의 생일 파티장에서 왕이 작곡한 오 아이 세이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왕은 음악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었다. 방콕에 온 지 사흘째, 우리는 왕립 군악단 관계자로부터 왕이 입원했다는 사실을 접했다. 우리는 군악단의 도움을 받아 국왕이 입원한 병원의 내부를 취재할 수 있었다. 이날은 왕이 입원한 지 13일째 되던 날. 병원은 왕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국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왕이 입원한 병실 쪽을 예의주시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태국의 유력지인 방콕포스트의 기자였다. 그 역시 왕이 입원한 날로부터 줄곧 병실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이곳 사람들 제1의 관심사였다. 허리 등뼈인 요추의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았던 왕은 이제 거의 회복세에 있다고 했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삼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력을 실감했다. 한편 병원 앞마당에는 벌써 13일째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병원까지 와서 왕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 마음이 더욱 가슴 깊이 전해졌다.
많이 잘 삽니까? 정작 왕을 염려하며 병원을 지키는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 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왕은 국민들의 열렬한 성원에 세심한 배려로 보답하고 있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왕립 군악단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이날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듯했다. 왕실 행사를 앞두고 악기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던 것. 이날 우리는 비로소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은 왕립 군악단을 볼 수 있었다. 왕세자비가 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부대 내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왕을 제외한 왕족을 위해 연주되는 곡이라고 했다.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우리는 이곳에서 본 행사 전에 하는 총 예행 연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주최 측인 태국 왕실의 허락은 받았으나 행사의 귀빈으로 오는 다른 나라 왕실 측의 반대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예행 연습에는 왕세자비는 오지 않고 육군 참모 총장을 비롯한 고위급 장성 부인들이 대거 행사 준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태국에서는 왕족의 참석 여부가 행사의 중요성을 좌우할 만큼 왕실의 영향력이 강했다. 행사 준비 또한 까다로워 보였는데 귀족 부인의 말 한마디에 군 장성마저 진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 그런데 왕실 행사는 단순히 왕족들만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태국에서는 왕실 행사를 통해 여러 가지 제품을 선보여 그 가능성을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 그 대표적인 예로 오톱이 있었다. 오톱은 현재 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마을 한 특산품 갖기 운동이다. 오톱은 2001년 왕의 아이디어로 시작해 시행 2년 후 태국 특산품 매출액을 5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약 100배가량 끌어올리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왕실 액자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한 오톱 가게를 찾았다. 오톱은 현재 태국 전역 1,700개 마을로 퍼져나갔다고 했다.
이 가게 또한 제1의 오톡으로 선정되고 나서 매출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이 가게 주인 매오 씨는 아버지인 왕이 자신을 돌봐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방콕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왕의 퇴원 소식을 접하고 병원 앞거리로 나갔다. 소식이 나간 지 채 한 시간도 안 돼 병원 앞 주변 도로는 왕의 퇴원을 축하하는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국왕의 예정보다 이른 퇴원은 다 이유가 있다고 했다.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자는 것. 호위 차량이 지난 지 20여 분 후 우리는 비로소 태국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에 마지 않는 왕을 잠시나마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태국 사람들의 왕에 대한 존경심은 거의 본능적이었다. 그것을 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라고 했다. 6,200만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왕. 왕은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듯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인사로 화답했다. ท่านเพื่อประชาชนนะเพราะว่าท่านน่ะต้องยากตากต่ำเนี่ยเพื่อประชาชนอย่างที่ประชาชนเดือดร้อนเนี่ยท่านก็จะลงไปช่วยในทันทีอะไรเงี้ยเวลาที่อะไรเงี้ยท่านก็ฝนตกแดดออกอ่ะพวกเราก็ประชาชนเราก็จะไม่เดือดร้อนเพราะว่าพระองค์ท่านเนี่ยจะช่วยเหลือตลอดล่าสุดที่กำลังฮอตฮิตทุกวันนี้ก็คือโครงการเศรษฐกิจพอเพียงท่านสอนให้ประสบนิกรรู้จักความพอดีอยู่แบบพอดีอยู่แบบไม่ต้องฟุ่มเฟ้ออย่างเงี้ยท่านรู้จักความพอดีความพอเพียง태국 사람들에게 국왕은 단순히 태국의 상징적인 존재만은 아니었다. 왕의 지위를 넘어선 존재. 국왕은 아버지이자 우상이었다. 강력한 왕의 힘, 그것은 태국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원동력이었다.
동경 신주쿠 거리에 수상쩍은 세 남자가 떴다. 특이한 복장과 외모. 엽기발랄한 코믹 퍼포먼스. 행인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신주쿠 밤거리의 3인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지금 일본에는 이런 식의 아르바이트 생활자가 넘쳐나고 있다. 일본에 꿈을 가게 됐습니다. 약사인을 꿈을. 일본의 번화가 롯본기. 신흥 유흥가로 떠오르는 이곳에서 꽤 유명하다는 한 클럽을 찾았다. 20, 30대 젊은이로 북적이는 모습은 우리나라 클럽 분위기와 비슷한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다. 바로 미용실. 술도 마시고 머리 손질도 한다는 아이디어가 재밌게 느껴졌다. 우리는 이 클럽에서 바텐더로 일한다는 가지희 씨를 만났다. 클럽 내에서 최고참인 그는 이곳에서만 6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잘생긴 외모에 사교적인 성격 때문인지 여자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가지희 씨. 일부러 근무 시간에 맞춰 찾아오기도 한다. 그는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있었다. 가지희 씨는 일당을 받고 있었다. 알고 보니 클럽 직원들은 직원이 아닌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가지희 씨처럼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을 프리터족이라고 부른다. 자유롭다는 뜻의 프리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다. 영업시간 중에 가지희 씨는 먼저 퇴근을 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27, 외로운 독신의 가지희 씨. 일본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안정기에 접어든다는 이 나이에 그는 왜 불안한 프리터족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까? 다음 날 오전 우리는 몇 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한다는 가지희 씨를 만났다. 그가 굳이 힘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다. 가지희 씨는 연극 배우였다. 지금 공연을 앞두고 맹 연습 중이라는 가지희 씨. 함께 하는 배우들도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연에 참가하고 있었다. 극단 동료들은 모두 프리터족이었다.
연습 후 우리는 가지희 씨가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집안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집안 학생이 때 오늘 간지했으니 우리는 쓰레기통 같은 방 안 풍경에 잠시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정작 가지희 씨 자신은 방이 어떻게 되어 있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거의 나의 혼대서 뭔가 드라마에 대해서 너나 것도 잡혔대. 그는 연극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다. 전부 비슷한데 뭐 전부 모노가 물건들이 다 가득 찼대요. 그거는 예준이야를 모습에 대해 모노는 집안에 다 그런 물건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 뜻밖에도 가지희 씨는 고등학교 때까지 촉망받는 축구 선수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갑자기 평생의 꿈을 바꿔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부대에 부대에 탔대. 終わった後にあのお客さんの泣いてる顔笑ってる顔拍手されてるなんかその拍手の雨を浴びた時にあこの仕事っていいなって思って始めたんですよ. 배우 생활 7년째, 실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프리랜서 배우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그때였다. 아들의 기척을 듣고 가지희 씨의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다. 밤낮으로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든 아들을 보러 온 것이다. 적지 않은 나이에 취직도 결혼도 신경 쓰지 않는 프리터족 아들을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 夢を叶えたいと思ったらきちっとした定職にはつけない。きちっとした仕事に就くと束縛があるでしょ。だからバイトしながらやってるんですけど、まあ今バイトしながらやっててもそれなりにあのアルバイト料が入ってやってる。축구선수로성공하는아들을꿈꾸었던어머니평범한삶을접었다고는하지만그렇다고현실적인고민까지해결되는것은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 문제였다.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난달 10만 18,000원. 6년 전에 그랬어요. 7월 7월 달 6월 달이니까 男の子だから 가족을 양육하는 わけじゃない. それができるかどうか心配。一人でずっと行くんだったらいいんですよ。何やってても。だけど人間って一人では生活できないでしょ。じゃそれが一番心配なの。아들과달리어머니는평범한삶에대한미련을버리지못하고있었다.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프리터족.원래는 취업을 못 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꿈을 위해 프리터족을 선택하는 자발적인 프리터족이 늘고 있다고 한다. 老後を考えるとやっぱりまあ今は今で経験だとしても必ず職にはついてまっとうにこう稼いでちゃんと自分のために貯蓄をするのも正社員になるべきだと私は思います。일본정부까지나서고있는데도프리터가계속늘어나는데는나름의이유가있었다. 僕の周りにもやっぱりいるんですよ。で、まあ仲いいっていうのも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も、やっぱり彼はすごい。まあ、ただ働くだけがノーじゃないと、まあ、僕もそう思ってて実は僕もフリーターや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ねで、まあ、そういうふうな感じである程度一定の期間をフリーターを経験してから働く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は僕は全然悪くないと思います、ね、
종신고용의 나라 일본에서 프리터족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한 경우는 어떨까? 우리는 기혼자인 연극 배우 히코사카 씨를 취재해보기로 했다. 히코사카 씨는 현재 파친코 가게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직장 촬영에 실패한 우리는 히코사카 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의 집으로 가보기로 했다. 오해요고자이마스. 오자마시마스. 아, 사파라가라 스이마센. 기혼자인 그의 집은 가즈이 씨 집과는 대조적이었다. 신혼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집안. 올해 결혼한 히코사카의 아내 에리코 씨는 현재 임신 5개월째, 1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같은 연극에 출연한 인연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는 두 사람. 에리코에게 프리터족과의 결혼이 망설여지지 않았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이빠, 나쁘지 않아요. 여유라고는 없는 빠듯한 생활. 그러나 에리코 씨도 프리터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견딜만 하다고 했다. 한 푼이라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히코사카 씨. 20년ぐらい使ってる自転車で、ところどころ錆びたり、油が切れたり、ガタガタな、電気もつかない自転車ですね。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러 가는 길이다. 車のナンバーみたいなもので、この番号を検索すると、この自転車の持ち主がわかります。 자전거를 새로 사면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고쳐 쓰는 게 더 이익이란다. 결국 시간과 비용이 아깝다며 히코사카 씨는 바퀴에 바람만 넣어 돌아오고 말았다. 그날 오후 연극 연습을 하러 가는 남편을 위해 에리코 씨가 도시락을 준비했다. 불필요한 외식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수입은 한 달에 18만 엔,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정도다. 이번 연극에서 히코사카 씨가 입을 의상이다. 공연이 임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의상까지 차려입고 리허설을 한다고 한다. 막바지 연습에 쫓겨 요즘은 아르바이트 시간까지 줄이면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생활은 빠듯하지만 남편이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린다는 에리코 씨. 태어났다 시점에 뭐 사능이 있다고 간직이 뭐 できる 요소가 탁상 아리 すぎる. 그러니까 태어났다 기타 시점에 자신의 아이가 스타산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誰でもみんなスターさんみたいな芝居なんかでもそうですけど、ちょこっと衝撃で舞台で行っただけでなんかもう自分がスターさんになれるみたいな、スターさんみたいな感じでやってる人もいるから、単にこうやりたいことがあるからフリーターをやってるっていう人もいるんだろうけど、やりたいことが将来につながらないのにフリーターやってる人もすごく多いですね。밤늦게까지계속되는연습때문에에리코씨는오늘도독수공방이다연습실까지는지하철을이용한다지하철요금이유일한지출이라는짠돌이히코사카씨こっちがお札入れなんですが、基本的に使うときに使う量だけしか下ろさないので、いつも入ってません。入れておくと使ってしまうので、入れておかないんです。그의프리터생활은고달파보였다다음날우리는외출하는가지희씨와동행했다시부야에서연극하는후배들을만난다고한다외출하는가방속에언제나대본을챙긴다는가지희씨그는정말로연극밖에모르는외골수였다만나기로약속한후배들이속속도착했다그중에는히코사카씨도있었다세사람이바쁜시간을쪼개가며뭉친이유는연극에사용할소품구두를사기위해서였다연극에서세사람이똑같은구두를착용하기때문이다배역의성격상눈에띄는구두를골라야한다特別にこういうのって探す目標みたいなのあるんですか？ね、あのこういう革靴で先がとんがったこういうタイプの靴を演出家が欲しいと言ってるので気持ちでかいか。소품비는기본적으로극단에서부담하지만개인적으로구입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돌아가는길에세사람은잠시편의점에들렀다마른수건도짜서쓸것같은짠돌이프리터족이이곳에서도대체뭘사려는것일까이들이찾고있는것은다름아닌구직잡지프리터족의필수품이다이런편의점아르바이트도패스트푸드점과함께프리터들이선호하는자리중에하나다구직잡지를뒤적이던히코사카씨가뜻밖의말을했다아ってはいるんですけど今そろそろ仕事バイトではなくてちゃんとした仕事に就きながら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るので결혼후히코사카씨는프리터생활에회의를느끼고있다고했다結婚今ってしたいっていうのは더프리터라고早く絶対早くそれは多分ね現実とのこのあれに悩むよ今多分まだ若いからこうやりたいことそうできるけどねこの先いろいろぶつかって多分順番が変わるんだ大輔とか多分演劇とか一番最後になって一番お金とかになると思う19歳大輔에게는현실보다는꿈이우선인것같았다3年やれば気がつくよなんでそんな気がつく夢が夢なんかいや夢なんてないよピンと切るしかないんだもん夢を追っかけるけどクメラのご存知さんに存在じゃんか夢を見たいなら芝居をやめた方がいい現実しか見えない。コミハムにとって4号目やったら重いですね今。もうな。じゃあハムカン今回は最後かもしれない。本当ですか？うん。じゃあやってもいいんだけど、ぬるまなしで土日だけみたいな。今度ね。人劇団っぽい。今度すぐ行きたい。あとね。というルールもね。だから外れてるから。衝撃団からもう足洗えってことなんです。もう衝撃から足を洗えということだから。
夢野さんとかって結構本気ですよね。やっぱりお金ですね。それが今言わせてた、ええ、これは、うん、なかなか、うん、これ芝居にお金を使っていくと、あの他の家族のことに回らなかったり、子供に回らなかったり、自分は我慢できるんですけども、家族はやっぱ我慢させたくないな。세 사람의 프리터족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이틀 뒤 우리는 정규직 취업을 위해 직업 알선 센터를 찾은 히코사카 씨와 동행했다. 잡카페라고 불리는 이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업 상담소로 모든 서비스가 무료였다. 여기서ですね、皆さんの就職が決まるということが将来の日本経済にとって非常にプラスだということですよね。 これだけ200万人というフリーターをそのままにしておいたら、日本はどんどんどんどんダメになっちゃうということですよね。フリーター족이급격히늘어나면서그동안방관하던일본정부는최근적극적인프리터대책을내놓으며프리터족의취업을유도하고있지만그성과는미미한상황이다. 처음 이곳을 찾은 히코사카 씨는 우선 직업 상담부터 받았다.それに踏まえて、まあ、教育系の出版っていうのが一番の希望なんですけども、はい、教育から離れてももともと出版というか雑誌とかテレビに興味があったので希望をします。はい、わかりました。今 の, あの就職活動の状況をちょっと教え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はい、あの最近、ま、入籍しまして、その前からもう私の予定でいたので、はい、就職活動も半年ぐらい前からしていまして、はい、あのまあ、芝居もやってたので、もう今年というか今回というか、まあ、夏に1本予定したので、これが終わったらもう就職を考えてたんですけども、なかなかそれもうまくいかなくて。히코사카씨는아내의출산전에정규직으로취업하고싶어했다. 기본은 보이ましたか?って言ってます。そうですね。ええ、たくさん情報とか求人はあるので、そこから自分のこれだっていうのを選んでいけばいいかなと。취업후 과연 히코사카 씨가 평범한 직장인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일본에서의마지막날우리가다시연습장을찾았을때공연을앞두고막바지총연습이진행되고있었다. 연습장에는히코사카씨의모습도보였다. 공연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모두가 아르바이트를 접고 하루 종일 연습에 매달리고 있었다.자신의목표를위해현실을희생하며프리터로남은사람들과현실을위해꿈을접은사람, 일본의프리터족, 그들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자화상이었다. 동경에서 하코네 온천여행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로만스 특급 열차를 이용합니다. 미리 예약을 해두신다면 좌석에서 도시락을 받아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제일 앞자리를 확보를 해서 달리는 열차에 전경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습니다.